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루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기 보이는 레오파드 게코인데요. 자, 제가 오늘 굉장히 큰 돈을 썼습니다. 바로 오늘 600만원을 이 네 마리를 사는데 600만원을 제가 썼는데요. 자, 이 개체를 왜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샀냐면요, 입양을 했냐면요, 자, 블랙나이트는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레오파드 게코 중 하나입니다. 지금 몇십 종류의 모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독보적으로 검은색깔 모프를 갖고 있는 거는 블랙나이트 한 마리인데요. 자, 이거를 제가 또 엄마 몰래가 이제 아니에요. 엄마 몰래도 아니고 아빠 몰래도 아니고 사실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맨날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귀엽고 신기한 우리 블랙나이트 친구를 제가 나중에 놀러 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컬이 좋은 친구를 골라왔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서 좀 더 저렴하게 입양을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이 컬을 좀 중시 여겨서 좀 욕심 좀 냈습니다. 네, 오와요. 자, 우선 이 친구가 한 마리 있고요. 자, 다른 친구들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퀄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라서요. 자, 수컷 한 마리, 암컷 세 마리에서 총 네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수컷은 이것도 암컷입니다. 네. 자, 아마 이거 영상을 좀 길게 했다가는 제가 이제 또 전화가 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할 거예요. 자, 레오파드 게코이기 때문에 사육 방법은 똑같고요. 와, 진짜 버르다. 야. 좀만 가만히 있어봐. 오, 왜 이렇게 빨라? 자,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탈기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발색이 조금 약간 회색인데요. 네, 다른 개체들이랑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 굉장히 진한 검은색입니다. 자, 꼬리도 굉장히 지금, 와. 지금 굉장히 날뛰고 있어요. 오, 야. 야, 들어가 있어. 야. 자, 그리고 마지막 개체고 이 개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꼬리가 굉장히 진하고요, 눈이 굉장히 이쁘고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블랙나이트가 나중에 크면 이 정도의 컬을 가지고요, 이 친구가 바로 여기 있는 새끼들의 아빠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자, 이 친구들도 나중에 여기 아빠처럼 굉장히 이쁜 컬을 가질 거라 예상이 들고요. 지금부터 패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쁩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600만원을 주고 이제 등짝 스매시를 맞을 각오로 해서 입양을 했지만 나중에 이 친구들을 많이 번식을 해서 분양을 하면 부모님들도 아마 인정을 할 겁니다. 해서 오늘 영상은요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이런 레오파드 게코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